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최진입니다. 이번 라포엠 앨범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 좋고, 앞으로 라포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 가곡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텀 싱어를 통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음부터 고음까지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남성 사중창과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감성으로 훌륭한 음악 실력을 가진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가끔 제 곡을 부르는 라포엠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같이 한번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와서 아주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슬픈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틈새로 이런 설레임을 느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마치 뭐 롤러코스터의 다이나믹한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흘러간 시간에 대한 거를 덤덤히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 곡은 사실 그동안 작업을 여러 번 했지만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난 시간에 대한 얘기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거를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보통 써왔기 때문에 이번 곡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감정으로 이분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그게 가장 궁금했고요. 제가 곡을 쓸때 느꼈던 그런 마음이나 감정이 전달될 수 있다면 곡으로 그럼 참 좋겠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궁금해지는 그룹. 그게 라포엠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 말고 또 다음에 더 많은 곡을 함께 작업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함께 라포엠과 녹음하게 된 피아니스트 문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한테 라포엠 하면요, 일단 멤버 한명한명 굉장히 친해가지고요, 항상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막 이런 그룹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안 봐도 항상 멀리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로 계속 지켜봐요.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지 애정이 가는 그룹입니다. 네. 처음에는 솔직하게 그냥 되게 오랜만이다. 그래서 뭘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냥 제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우선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작곡가님들의 곡을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라프엠과 또 오랜만에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설렜었어요. 네. 곡은 굉장히 라프엠과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사전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모여서 연습을 했었을 때 처음에 이렇게 네 명이서 딱 이렇게 노래를 할때 오! 뭐지?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었고, 일단 너무 기대되고 있어요. 녹음을 하겠지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한명한명다 너무 캐릭터가 달라가지고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그룹인데 막상 딱 노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프로 정신과 잘해야겠다는 그 욕심과 항상 성공해내는 그 멋진 그룹인 것 같습니다. 네. 팬텀 싱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또 좋은 성적을 거두셨고, 또 방송 이후로도 음반이나 공연, 다른 방송 출연, 또 라디오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독보적인 성악가 그룹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룹에게서 작품 의뢰를 받는다는 것은 항상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감동 깊게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행복하고 즐겁게 노래를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곡의 첫 구상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처서는 우리나라 24절기 중 14번째 절기로서 여름이 지나가는 시기를 처서라고 부릅니다. 소중한 일을 떠나보내는 것을 여름이 지나가는 것에 비유해서 쓴 그런 곡과 가사입니다. 아직 많은 추억과 흔적이 남아있지만, 여름철 피는 마지막 한 송이 꽃과 함께 당신을 보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연주자가 정성을 다해서 본인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작곡가들은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라포엠도 그랬습니다. 정말 음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부르고 또 가사를 음미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너무 행복하고 또 감동을 느꼈습니다. 다채로운 색깔이 멤버들 각각에게 있으면서 마치 한 호흡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통일감이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다른 그룹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라포엠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주 훌륭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윤합준입니다. 이번 라포엠의 가곡 앨범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굉장히 기쁩니다. 라포엠이라는 그룹은 제가 팬덤싱어 시즌1부터 4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챙겨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팀으로서 저의 어떤 곡 스타일이랑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팀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이 그 라포엠이잖아요. 시를 노래하는 그런 그룹답게 저의 어떤 가곡과 굉장히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이번 작업 제의를 받았을 때 굉장히 사실 기뻤어요. 기뻤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요. 사실 이 라포엠은 정말 매력적인 테너가 두 분이 계시잖아요. 유채윤님과 박기훈님. 각각의 또 개성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파워풀하면서도 아주 굉장히 달콤한 마리톤 정빈성님도 계시고요. 또 다른 팀에는 없는 매혹적인 소리 최성우님의 카운터 테너가 있어서 정말 곡을 구성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낙엽이라는 곡은요, 이 가곡 앨범이 가을에 발표되는 만큼 어떤 시를 가지고 곡을 쓸까 하다가 낙엽이라는 그 시를 제가 시집에서 보고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낙엽이라는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도입부는 폴리스트의 어떤 개성에 맞는 어떤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점차 보조되면서 나중에는 파워풀한 사중창으로 클라이막스를 또 이뤘고요. 링으로는 다 같이 또 화음을 넣어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곡을 마스터한 곡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정말 잘 나와서 굉장히 기대가 커요. 그리고 저도 작곡가로서 이제 감사를 드리고 이 곡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까 굉장히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가을에 낙엽이라는 곡을 통해서 우리 팬분들과 우리 많은 분들께서 큰 감동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 축하드립니다.